오늘 YTN 기사 2024년도 4월 20일자 기사네요. 윤 영수회담 전격 제안 다음 주 용산서 만나자라는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다음 주 용산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 출범 이후에 첫 영수회담이죠. 이번 회담이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이 7번 이상 영수회담 제안을 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이재명 저기 야당 대표가 이제 뭐 자기 이제 성남 시장이니 또는 그 도지사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금품이라든지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리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아직 법원의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영수회담 하자고 그쪽에서 그거 이제 우산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범죄자하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대표에서 물러날지도 모르는데 뭐 대통령이 그 사람의 입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영수회담에 응한다는 것도 그것도 참 불편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대선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 대선 결과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큰 표차로 승리를 하니까 이제는 정부 이제 파트너로 정식으로 인정하고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이 야당에다가 몰표를 몰아줬으니 이제 뭐 승승장구죠. 뭐 자기들이 마음대로 대통령도 탄핵도 시키고 뭐든지 밀어내버리고 자기 뭐 야당이 협조를 안 하면 이 국가가 운영될 수가 없는 지형으로 만들어놨죠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제 야당의 대표에 이제 해서 같이 협조를 구해야 이 나라가 굴러갈 거 아니에요. 총선 패배 후에 국정 기조를 전환시켜야 된다. 그래서 협치 차원에서 만나게 된 것이 된다. 이런 뭐 전문가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나 봐요. 이런 참모나 일부 여론이 있었고 두 번째는 가장 시급하게 총리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의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정부 구성을 위해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대통령이 먼저 전화한 게 아니냐라는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뭐 지금 그 야당이 붙잡으면은 이 나라가 출범을 못해요. 지금 이 숫자가 지금 이런 그 저 국회의원 숫자를 놓고는 정부를 하지 말라는 거죠. 정책을 저 야당이 틀어잡고 있으면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저기 국무총리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위주로 좀 돌아가겠는데 그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국민을 위한 당이냐 이거예요. 자기 당권 뭐 자기 뭐 다음 것을 저 빼앗기 위한 뭐 대통령을 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자 그런 정당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참 걱정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국정 파트너로 이번에 이제 이 표가 많이 이제 몰표를 받다 보니까 인정했다고 기록하는 기조이며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께서 이후에도 자주 만나자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는 신뢰 협조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 있는 회담이 협치 출발이냐 국민 전환용이냐 갈 것이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네요. 대통령실에서는 당에서 공천하고 당에서 다 했는데 왜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느냐 후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뭐 당 니들이 선거 치렀지 않느냐 대통령이 거기에 무슨 뭐 관여한 일도 없는데 니들이 선거에 패배하고 왜 대통령 책임이라고 돌려야 되느냐 그런 거고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종섭 대사 논란이나 또는 물가 대파 논란 이것이 다 대통령 잘못이 아니냐라고 책임전가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서로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총선에 이제 실패한 게 뭐 대통령 측에서는 아 니들이 다 해서 그건 다 국회 당이 다 책임지고 했는데 왜 대통령한테 이거
너희들이 실패한 걸 다 몰아치냐 하고 그쪽에서는 이종석 대사나 이렇게 대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통령 일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개인적 정치 코멘트를 하자면은 어느 대통령이나 관하 실이 있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 문제나 코로나 위기 극복 경제는 잘했지만 경제를 잘했다고 보는 것은 코로나 덕도 있고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로 경제를 다 두 손 놓고 시체 치우기에 바쁠 때 우리나라는 코로나를 슬기롭게 넘겼고 그다음에 이제 하늘이 도우신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덕분에 경제가 다른 추락하지 않았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국민들을 혈세를 많이 뜯어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강해진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남북 문제나 코로나 위기 극복 경제는 잘했어요. 문정부 때. 그러나 거기에 또 실도 있어요.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참 얼마나 부동산 값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부동산 값이 오르는데 1가구 1주택자한테도 부동산 값이 올랐으니까 세금을 엄청 물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세금을 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부동산 폭등에다가 또 시민들한테 과다한 세금을 이제 물려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그런데 이제 이 부동산 정책이 별짓을 다 해도 못 잡던 부동산 정책을 윤석열 정부는 문정부가 실패한 부동산을 그냥 들어서 오자마자 한 달 만에 잡더라고요. 이제 문정부가 그렇게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이유는 그 부동산 업자가 돈을 많이 먹는 것도 못 참는 일이고 강남에 저기 땅값을 많이 뛴 강남 사람들을 돈을 많이 불려주는 것도 부동산이 올라서 불려주는 것도 못 참고 그러니까 강남 집중적으로 그 세금을 갖다 물린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서 다 안 찍었잖아요. 그래 윤석열 정부는 문정부가 실패한 부동산을 잡았고 국민들 세금 폭동을 정상으로 돌려놓았어요. 이것은 아무리 문정부한테 돈을 준다고 이렇게 해놓겠어요 이걸. 그러니까 저 순리대로 그 전에 있었던 세금으로 돌려줬고 또 묶여놨던 이렇게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모든 부동산이 잘 돌아가니까 부동산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세금도 내려줬고 재임 2년인데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발전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죠. 부동산도 잡았고 국민들 세금 폭등도 정상으로 돌려놓았고 뭐 그렇게 썩 잘못된 건 없지만 그동안에 이제 저기 문정부가 갖다 긁어모았던 세금 이제 다 돌려줬으니까 뭐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정부도 잘한 것도 많이 있고 또 남은 3년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야당이나 국민들이 협조를 한다면은 잘 굴러갈 수 있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믿는 거예요. 오늘 YTN 기사 2024년도 4월 20일자 기사 윤영수회담 전격 제안 다음 주 용산서 만나자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한 것입니다.